오늘은 그 의료문학 1입니다. 의료문학 1 수업. 그러니까 이제 의학의 역사를 다루는 수업인데 이 수업은 이 수업을 강의 동영상을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에는 그걸 그대로 그냥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질문을 받고 했는데 오늘은 우리 그 같이 공부하는 유승진 선생한테 먼저 보여주고 어떤 질문이 질문거리가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좀 받아서 그걸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이 내용은 저 여기다 링크를 걸 테니까 그걸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강의에 대한 이제 질문입니다. 네. 자, 갈까요? 네. 뭐 간략한 것부터 간단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그 당시에는 해부를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뭐 칼, 뭐 도구 같은 것들도 되게 지금보다 정교성이 떨어질 것 같고 그냥 한 거지 뭐. 시체 보존 같은 것도 힘들었어요. 시체 보존은 못 하고. 네. 보존은 못 하고 그러니까 부패하기 전에 하든가 또는 그 어디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시체를 잘 해부하기 위해서 뭐 어디다가 뭐 며칠 동안 물 밑에다가 돌아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결체줄 같은 것이 분해되고 나면 그때 쉽게 된다 뭐 이런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그 노하우가 있긴 했을 것 같은데 그 보존은 불가능. 19세기 한동안은 그 도굴꾼이 대단히 돈을 그렇죠.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매장 되자마자 밤에 가서 파내 갖고 의거대가 팔아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많아서 뭐 그 뭐 네. 영국에는 뭐 그런 도굴꾼 형제가 아주 저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기도 하죠. 네. 결국 해부학의 발전 또한 이런 윤리적인 시체 도굴이라는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발전을 그렇죠. 하게 된 그러니까 거군요.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도굴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학적 발견 이후에 네. 뒤에 가려져 있는 윤리적 문제들도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항상 저는 약간 큰 과학의 발전이 있을 때마다 그 뒤에는 또 윤리적인 엄청난 희생이 따랐다고 생각하는데 윤리적인 희생 없이 과학이 발전이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글쎄 그거는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하냐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그건 사회가 만들어야 될 문제인 거죠. 사회가 같이 만들어내야 될 문제인데 대개는 그런 것들이 앞서 나가죠. 사회적인 문제 해결 장치가 있기 이전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의 발전에서는 생명윤리는 스캔들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과학과 기술이 먼저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윤리가 쫓아가는 형국이죠. 근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정도로 촘촘하게 규제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학의 발전을 과학이 발전하면서 의학도 발전했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우리 몸속으로 더욱 깊숙이 알게 되고 깊숙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는데 이런 발견들 이런 의학의 발전들이 전체적 인류의 성장 혹은 성숙을 이뤄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옛날 그런 발견 이게 조금 아까 얘기했던 마취의 발견이 없었으면 지금 이런 외과 발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들어보세요. 뭐 저 세균의 발견 어마어마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19세기 특히 19세기에 그런 발견들이 많이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19세기란 세계야말로 어마어마한 세계죠. 21세기는 또 거기에 어떤 게 덧붙일지 그건 우리 상상도 못할 정도로 또 빠르게 다른 것이 있을 거라고 보죠. 근데 이게 과학적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의학의 뭐랄까 기술적 발전은 많이 이제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약간 우리의 윤리의식 성숙도는 지금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고 지금 21세기의 화두가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이 윤리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스캔들을 먹고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의 성숙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성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윤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그냥 어떤 그 선험적인 어떤 의무로 생각을 하거나 어떤 공리주의가 있어갖고 뭐 결과로 생각하거나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윤리적 성숙을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윤리라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윤리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누군 너는 윤리적인 놈이고 넌 비윤리적인 놈이야라고 그 재단하는 거는 그 어떤 선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윤리라는 생명윤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뭐 황소 사태 이후에 법들이 많이 개정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사건 나고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보완책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쟁이에요. 경쟁. 우리 말로 자연 선택의 경쟁이라고 그러잖아. 적정. 그러니까 이게 한 놈이 뭐 빨리 달리면 이 사람도 이놈도 빨리 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윤리가 그 연구보다 앞서간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쫓아가면서 보조를 맞춰가는 거라. 앞설 수는 없는 건가요? 상상력. 앞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상상력으로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현실은 그런 사례를 별로 보여주지가 않고 있다는 거죠. 21세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AI가 주요 문제가 되겠죠. 네. AI가 윤리 문제의 주요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방향이 될지 그거는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19세기에 의학사적인 엄청난 발견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21세기는 그것과는 좀 더 성격이 다른 그런 뭐 AI니 뭐 3D 프린팅이니 무슨 뭐 그다음에 그 빅데이터니 하는 것들이 의료의 그 모습들을 어마어마하게 바꿀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바꾸고 있고 우리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모르죠. 그게 얼마나 빠른지 모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빠른 나중에 후세 역사가들은 그렇게 볼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교수님 영상을 보면은 그 의과대학에서 옛날에 해부를 하는 모습 사진이 있는 게 있는데요. 교수님은 저 위에서 이렇게 활짝 끼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고 밑에서는 이발사들이 교수님 막 지시를 하면은 실제로 해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외과를 되게 뭐 천하게 여겨가지고 상대적으로 신분 계급이 낮은 이발사들이 실제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요즘 현대 의학에서 약간 의과대학에서 보면은 요즘은 이제 성적별로 약간 계급이 나눠져서 그 성적별로 이제 가는 과가 정해져 있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렇고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과로 가고 그리고 뭐 외과 기피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약간 현대판 의과대학의 그 서열 계급 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네. 조금 다르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외과 의사와 이런 거는 신분적인 차이였고 네. 지금은 수익에 관련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의학에서 외과가 지위가 낮다고 볼 수 없잖아요. 네. 미국 같은 나라는 여전히 엄청나죠. 심장외과 의사가 최고 뭐 흉부외과 최고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의 현상이죠. 우리나라의 그 의료 제도 여러 가지 무슨 뭐 수가 제도 이런 네. 것들에 의한 현상이지 그것이 뭐 계급 현상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그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그 보건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정립해냈다 따라서는 금방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치과는 지금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 처음에 무슨 뭐 성형외과니 뭐 피부과 뭐 하다가 그다음에 뭐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계속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그건 뭐 그 정도인 게 아니라. 아 갑자기 수가 얘기가 나서 그러네요. 며칠 전에 이제 의사들이 수가 조정 안 할 시에 대규모 파업을 하겠다 예고를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하라 그래. 하라 그래. 그 지지 발등 찍는 일이고 네. 아까 이게 우리가 모토는 얘기했는데 모토는 똑같은 행태죠. 그러니까 말로는 국민 건강을 얘기하면서 네. 누가 그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걸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지금 그 대중과의 연결고리를 다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나 생각하기엔 그래. 그거는 의사협회 몇몇 사람들이 주도하는 건데 대부분의 의사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할걸. 만약에 하라고 그러면 하라고 그래요. 그거. 해서 우리가 2000년대에 한번 봤잖아. 2000년대 의사가 파악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봤잖아.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개인 SNS에 보니까는 그 급식 하시는 분들도 파업을 한다고 뭐 그 사람들 지지를 받잖아. 네,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딱 사진에 딱 올려놓고 차이점을 말해보시고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거네. 네. 바로 그거예요. 급식하는 사람들은 네. 그 공감을 얻는단 말이야. 이것도 참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발전이에요. 한국에서는 무조건 파업한다고 하면 무조건 욕을 했거든. 근데 파업이 이렇게 지지를 받는 파업이 여태까지 대한민국에 없어서 본 적이 없어.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그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고 급식 아주머니들은 학생들의 식단을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잘하는 애들에 있어가지고 영양소 섭취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
그것도 파업을 하는 거는 좀 조금. 아, 그것도 그렇게 생각했어. 네. 근데 네. 근데 뭐 아 하잖아. 뭐 교장 네. 선생님도 막 저 네. 지지해 주고 학부모들도 네. 아 그래 그래 우리가 도시락 쌀게 그러잖아. 네. 그래서 조금 어. 네. 그 행위 자체는 뭐 네. 어떤 파업은 안 그렇겠어? 뭐 저 그렇죠. 교통 파업하면 뭐 시민의 발을 묶는다 그러고 다 요 네. 비난은 다 받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느냐는 거 차이 있겠죠. 좀 옆으로 샜다 이거는. 네. 다시 돌아와서 아 그 사실 이제 과학주의를 외쳐가지고 약이 막 급속도로 발전했잖아요. 근데 그럴 땐 언제고 갑자기 과학적 환원주의에 경멸을 느낀다면서 요즘 트렌드는 또 그런 걸 자제하자는 트렌드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의 대안으로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지금 과학주의에 대한 대안이 주류는 아니죠. 여전히 과학주의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생각해봐요. 다 과학이잖아. 네. 과학주의는 여전히 주류예요. 그리고 뭐 거기에 환멸을 느낀다 그러는데 환멸을 느끼는 척하지. 근데 내 그 의식 구조를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대부분 과학주의를 신봉하고 있고 뭐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환멸을 느낀다 그러는데 환멸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대안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의료문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 지나치게 환원적인 과학에만 매몰되어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지. 그 환멸이 아니라 비판이에요. 네. 그거는 그런 비판이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그런, 지금은 그런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지, 그거를 거기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안을 제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19세기에 많이 나왔던 대체약, alternative medicine, 나는 대안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그런 거였어요. 그 과학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소위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저 인기를 얻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상당한 정도 인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러면 과학주의를 대체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과학에 흡수돼 버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오스테페스 같은 건데 오스테페스라는 게 뭐 정골요법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거든. 그 면허도 주고 그래요. 막. 카이로프랙틱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생존을 해야 되잖아. 네. 그 일반 그 저 의학하고 저기 경쟁하고 생존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구조에 편입되는 현상이 보여요. 그래서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철학들이 그 둔화되고 그 과학주의에 오히려 매몰돼가는 현상을 보인다고. 근데 이게 이제 현실이고. 근데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그런 과학주의에 매몰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 과학을 토대로 거기에 인문학에서 그 나오고 있는 가치와 의미들을 통합해서 새로운 과학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과학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과학으로 하자는 거지. 그런 것들은 뭐 내가 이제 이런 이 채널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저 하고자 하는 일은 주로 과학과 인문학을 어떻게 결합시켜 나갈 것이냐. 그래서 어떤 새로운 과학, 새로운 인문학을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그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파급되고 있지는 않아서 좀 내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인문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과학을 하고 또 거꾸로도 강의해요. 거꾸로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문학자들의 과학적인 그 성찰들을 활용해서 하기, 사유에 활용하기도 하고 서로 뒤먹이는 관계가 많이 있거든요. 한때는 뭐 통섭 논리가 한창 유행일 때는 과학이 인문학을 잡아먹을 것처럼 얘기했었거든.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러니까 과학이 생물학적인 그 틀을 갖고 인간 사회를 모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간에 그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례는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뭐 과학과 인문학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서경중 교수라는 분이 이제 러시아 문학하는 분인데 뇌를 훔친 소설가 뭐 이런 책도 썼어요. 그러니까 문학이 이제 인지과학을 사유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여러 다방면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이거는 과학이 이제 인간 사회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지과학이 과학적 방법으로 매몰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어떤 이런저런 인사이트들이 과학 연구에 포함되는 거지.
결국은 그 구분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과 인문학의 구분이라고 하는 사유 자체가 이제 무너질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저희 뭐 우리나라는 일단 고등학교 때부터 문과 이과의 개념이 맞아. 너무 확실해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셨을 때 맞아. 되게 사람들이 이질적으로 맞아. 느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뭐 아직도 문과형 인간 이과형 문과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교육 과정은 다 이제 그걸 이제 없애는데 없애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여러 해 전이죠. 서울 의대가 뭐 저 이과 문과 출신도 받겠다고 했다가 문매를 맞고 저 포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건 되게 웃기는 일이에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생각도 못 하는 일이거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 근데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얘기를 아직도 계속 하고 있고 식재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게 안타깝긴 하지만 이건 자연적으로 극복될 거라고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네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른 건 없어요? 네. 그러면 이 내가 질문하겠다면 이번 강의가 네. 우리 몸이 얼마나 뭐 훌륭한 작품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 몸이 어떤 작품이에요? 우리 몸은 알 수 없이 훌륭한 작품. 그래서 그 의학사 전체를 지금 그 포괄하는 내용인데 네. 좀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부분은 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고요. 사실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는 조금 단편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몇 번 들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역사를 이렇게 한 번에 압축해서 빠르게 훑기에는 굉장히 좋은 영상입니다. 거기 이제 학습 목표로 제시된 게 있었잖아요. 네. 그 대충 그런 목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보고 난 다음에. 네. 예를 들면 메커니즘과 오가니즘 네.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메커니즘은 네. 말 그대로 어떻게 우리 몸이 작동을 하는가. 다시 말해서 요즘 그 구조, 그 기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그 생력학, 생리학 이런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발전을 해온 것이고 그리고 구조는 이제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시체 도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다른 질문 없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